방어하면서 플레이해야 되겠네요. 그나마 다행인 건 다들 구석자리에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저만 잘 막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상대방이 만약에 삽토스다 그러면은 헬프 못 가요. 헬프 못 가. 만약에 삼토스라면 헬프도 못 가고 저도 방어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 삼토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. 셋이 적으네요. 근데 오케이 그나마 다행이네. 한 명 프로토스. 9시가 프로토스 같기도 한데. 아 뭐야 투토스야? 아 투토스네. 9시 11시 투토스. 투토스 원조구 조합이면은 일단 방어적으로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. 벙커 하나 짓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. 일단 정찰 한번 보내보고 본진에 하나 지을까 아니면 입구에 지을까 좀 고민이 되네요. 어디다 지을지. 질럿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걸 잘 봐줘야 돼요. 와 4게이트네. 본진에다가 일단 하나 지을게요. 왠지 저한테 한번 압박 올 것 같아요. 느낌이 짓고 있습니다. 네 당연히 지어야지. 벙커는 기본적인 벙커 하나. 걱정 마세요. 하나 더 지을 거니까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돼요. 왜냐면 이거 헬프를 우리 편한테 바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적이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두 개까지. 아니야 이건 짓다 말아야 되겠다.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안 올 거 계산해서 일단 짓다 말자. 왜냐면 파벤 나오면은 벙커 하나 정도면 충분하거든요. 취소. 취소하고 커맨드. 네. 올리자. 그래 엠베도 올려줘야 돼요. 엠베 올려줘야 돼. 한번 압박 한번 가볼까? 농담이에요. 아직 나가면 안 돼.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왜 흰색 왜? 아 이걸로 막 비빌라고 했어? 화면 하나 더 지어야지. 뭐하는 개수작이야 이게. 나오길 잘했어. 역시 한번 나와줘야 된다니까. 이런거 싸워도 됩니다. 아 가지마 가지마. 너무 깊숙이 갈 필요 없어. 바로 만든 거잖아 저거. 가자. 일단 왼쪽부터 그 다음 오른쪽. 비켜라고 나오란 말이야. 그렇지. 나이스. 오케이. 빼.
됐어. 할 만큼 했어 이제. 이제 할 만큼 했어 저 정도면. 혹시 이 정도면은요 엄청나게 유리해졌어요. 거기다 메딕 누나 두 마리와 마린 한 마리가 살아서 돌아왔네요. 이제 파카닉으로 가야 되겠다. 뭐야 이거? 뭔데? 이게 저글링들이. 막어 막어. 메딕 누나 막아주세요.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그냥. 자 스캔도 있고요. 자, 여기다 스타포트도 올려주고. 그만아 그만아 들어올라고 하지마. 어디서 다크가 들어올라 그래. 11시가 지금 테크가 잘 올라갔고 저그는 뭐하죠? 이제 히드라 슬슬 나오고 있구나. 일단 저는 이제 방어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저그가 초반에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테라는 지금 타이밍에, 저는 지금 타이밍에 방어해야 됩니다. 벙커 더 지어. 아 그만 좀 와 그만 좀. 어 잠깐만 스킬 없는데? 어. 어 다행이다. 어 메딕 누나의 활약이 엄청나네요. 그래 두 개 지어놔야 되겠다.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. 둘이서 하세요 둘이서. 어? 근데 이거 뭐야 5시 막을 수 있어? 아 근데 나 나가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타이밍에. 그래도 헬프 가야되겠다. 다크 있을 것 같은데 센터에 없나? 진짜? 알았어. 같은 편이 노엘이라고 했잖아요. 갈 필요가 없지. 원래 저는 좀 병력 모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. 너무 급하게 들어간 것 같아. 아 병력 좀 더 모아서 갈래. 지금은 아니야 솔직히. 모아야 돼요 이제는. 자 드랍쇼 한번 가보자. 후탱크 드랍. 후탱크 드랍은 토스한테 한번 가주면 괜찮겠네. 이쪽으로 가봐.
여기서 여기다 내린 다음에 실리모드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스캔 뿌리고 와 타이.. 와 반응 봐. 반응 쩐다. 와 진짜 아직 사거리 다.. 그렇지 24킬 케이드 다 나갔구요. 네 나도 이제 나갈까? 지금 되게 유리하니까 남은 병력 다 가자. 밖에 나가는데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? 다 나갔네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